이명웅 어머니께 현금 1억 선물 곧 이룰 듯. 5년 전 꿈 이룸 트롯킹. 이명웅은 5년 전 막연하게 2020년 어머니 생신에 1억 선물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는 올해 미스터 트롯으로 인생 역전을 맞아 그 꿈을 이루게 됐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이명웅이 오랜 소망이었던 어머니께 1억 선물하기를 이루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아는 형님에 출연한 이명웅은 5년 전에 2020년 엄마에게 현금 1억 선물하기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마침 미스터 트롯 상금과 같은 금액이다 라고 말하며 어머니 생신 때 1억 원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 진으로 선발된 후 우승 상금 1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비할 때 다짐한 게 있다. 2020년 엄마 생일에 현금 1억 원 드리기. 정말로 터무니없는 꿈이었다. 막연하게 꿈을 꾸고 다이어리에 적어놨는데 미스터 트롯 상금이 1억 원이더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이명웅은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했을 당시 상금이 입금됐다. 어머니 숨통 좀 트시라고 일부를 보내드린 상황이다. 일단 저도 여기저기 감는데 사용했다. 2020년 엄마 생일날 현금 1억 드리기가 올해 목표다 일기장에 써놨다. 엄마 생신이 12월이다 라고 밝혔었다. 엄마에게 1억 선물, 트롯맨들에게 수제화 선물. 한편 이명웅은 미스터 트롯 우승 특전으로 수제화 200결례를 받았는데 이를 미스터 트롯 모든 출연자에게 나눠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수 신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승 공약으로 전 출연진 수제화 한 결례씩 선물한다던 진영웅. 어린이날의 뜻깊은 수제화 선물. 고맙다 영웅아 잘 지내라는 글과 함께 이명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개그맨 김인석도 이명웅으로부터 수제화를 선물받고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멋지다 영웅이. 미스터 트롯인 이명웅 군이 본선 진출한 모두에게 구두 썼네요. 역시 진 클라스라며 이명웅이 준 메모를 공개했다. 이명웅은 멋진 아빠 인석이 형을 응원할게요 라고 쓴 카드를 동봉해 감동을 더했다. 이명웅이 연예계 블루칩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명웅이 최근 TV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브랜드 평판이 뛰어난 연예인 1위에 등극했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입사이팅 DC에서는 최근 TV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브랜드 평판이 뛰어난 연예인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이명웅은 총 94.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등극했다. 그의 매력 순위로는 뛰어나다, 빛나는, 다정다감, 열정적, 해맑은, 미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뒤를 이어 펜수, 아이유, 이민호, 정혜인 등이 순위권에 들어섰다. 이명웅은 2016년 디지털 싱글 미워요로 처음 데뷔했다. 이후 무명 생활을 거친 그는 미스터 트롯 최종 진을 차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 감다니엘, 방탄소년단 지민과 비를 이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순위권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러한 화제성에 따라 커피, 자동차 등 여러 광고를 섭렵하며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명웅의 여자친구 유무는 밝혀진 바 있다.
지난 8일 한 방송에 출연한 그는 여자친구 언급에 여자친구 있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해 시선을 모았다. 2020년 상반기를 휩쓴 프로그램 중 하나죠. 내일은 미스트롯의 출연진 중 한 명인 이명웅. 그는 정말 5천만 국민의 가슴을 휩쓴 노래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이명웅은 진으로 발탁이 되며 선의 영탁 그리고 미의 이찬원과 함께 진선미 중 진의 영광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이명웅 노래는 무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1991년 6월 16일생, 현재 만 28세인 그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발원 중, 동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실용음악과 전문학사를 졸업하였는데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컸다고 합니다. 이명웅 노래 데뷔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를 꿈꿔왔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명웅은 발라드 가수를 꿈꿔왔지만 지역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는 트로트길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2016년 포천시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최우수상을 받은 후부터입니다. 이명웅 노래는 그 이후 2016년 미워요 소나기로 데뷔를 하고 2017년에는 무엇이 중원기를 발표 같은 해 아침마당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당시 전국노래자랑에서 불렀던 노래는 일소일소일로일로이며 가수 신유의 노래입니다. 뜻은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화내면 한번 늙어진다는 뜻이죠. 이명웅 노래 스타일. 이명웅 노래의 스타일은 바리톤 베이스이지만 노래에 따라서 대부분의 음역대를 커버하며 깔끔한 발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노련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미스터 트롯의 경연 중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이었죠. 이명웅 노래에 대해서 신웅, 김용인, 김난영 등과 함께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으로 불리는 가수 신영은 이명웅의 노래에 대해 무대를 휘어잡는 폭발력 있는 가수는 아니나 그렇다고 지적할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던지 간에 소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생을 바꾼 미스터 트롯. 이명웅 노래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은 바로 이명웅이 인생을 바꾼 노래 서바일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입니다. 그는 백인 예심에서는 마스터로 출연 중인 노사연의 발행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올하트로 예선을 통과. 1차전에서는 장민호, 영기, 신인선, 신선, 영탁과 함께 박현빈의 댄싱퀸을 선보이기도 하였죠. 이명웅 노래는 본선 2차전 류지광과의 1대1 매치에서도 그의 노래 실력은 과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필 원곡인 일편단신 민들레야를 안정적이고 섬세하게 불러 정통 트로트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본선 3차전 팀 대결에서는 사랑밖에 날 몰라, 배삼의 부초, 김영자의 10분 내로,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 조용필의 한오백년,
박정식의 멋진 인생을 훌륭하게 소화해내며 2라운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웅 준결승과 결승. 이명웅 노래가 터지기 시작한 것은 준결승 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른도의 보바빗 엽서를 부르며 장윤정의 극찬을 받기도 하여 962점으로 준결승 2라운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죠. 당시 그는 예쁜 사랑 노래를 부르고 싶어 이 곡을 선곡하였다고 합니다. 준결승 2라운드에서 김수찬과의 대결에서도 그는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불러 훌륭한 음색으로 결승에 진출하였죠. 이명웅 노래 결승전에서는 실시간 국민 투표를 하였는데요. 1라운드 작곡가 미션에서는 박현진 작곡의 두 주먹을 그리고 2라운드 나의 인생곡 미션에서는 아버지가 즐겨 부르셨지만 차마 부르지 못했던 도성의 배신자를 부르면서 득표율 25.32%, 137만 표가 넘는 표를 받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